미국에 있을 때 호텔에서 영택이랑 자고서 일어나면은 이제 영택이는 안 먹어 그걸. 뭘안 먹냐면 요만한 캡슐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 이렇게 집어넣어서 누르면은 커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. 아침마다 그 커피를 하나씩 먹었어. 왜냐면 여기랑 완전 정반대니까. 내가 자고서 일어난 게 낮인 거야. 나는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거기 가니까 완전 생활 루트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. 와, 영택이는 로컬이야. 아, 잘 잤다. 완전 개운하게 다녀.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일어나지지도 않고, 잠이 안 오는데 일어나지지도 않고, 이거 며칠을 해서 완전 몸하고 막 정신이 망가지고 있는데, 그 카페인으로 계속 저 충전했어요, 몸을. 근데 그게 잘못했던 게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, 거기 가서 맨정신으로 다녀야 되겠다고 커피를 마시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. 저녁에 자야 되는 시간에. 저녁에 자야 되는 시간에 여기서 난 낮이었잖아. 여튼 그때 아침에마다 그 호텔에서 먹었던 그 커피, 그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야. 처음에는 그걸 살라 그랬어. 아예 그냥 그 커피 콩을 갈아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내가 옛날에 PC방 그 인수한다고, PC방 그 저녁 알바하고 그럴 때 매장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 알아야 되니까 사장하고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한 1년 가까이 일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 같이 인수하자. 처음에는 오케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좀 쫄리는지 반반씩 하면 안 되겠냐, 대신 일은 너가 해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안 했는데, 그 사장님이랑. 여튼 드립이라 그러나? 그거 PC방 거기서 해봤으니까 집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집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려 먹을까? 라고 생각하고 그 머신을 딱 검색했는데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. 개 비싸. 막 그냥 막 100만 원대야, 막 좋은 거는 막. 그래서 아이고, 야, 이건 뭐 내가 무슨 뭐 커피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투마치인데, 너무 심했는데 이건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때 그 미국 생각이 탁 나는 거야. 그래서 아, 그 캡슐로 돼 있는 거 사야 되겠다. 근데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 캡슐 파는 거 처음 나왔을 때 알고 있던 게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. 그거 막 머신 하나에 막 20만 원, 막 거의 30만 원 육박하고 20만 원 정도 하고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렇게 비쌀까 봐 걱정되는 거야. 아, 그렇게 비싸면 안 사야지 하고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 찾아봤어. 웬걸? 개싸. 뭐 50만 원이면 사더라고. 뭐 많이 비싸 봐야 뭐 10만 원 정도? 그리고 그 커피 내려먹는 그 캡슐도 옛날에 엄청 비쌌어. 옛날에 뭐 하나에 막 6,000원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, 지금 뭐 하나에 3,000원, 한 팩에 12개 들어있는, 12캡슐 들어있는데 3,000원? 다 살만해. 그래서 어? 뭐야, 왜 이렇게 싸? 그러고서 이제 이프님한테 말씀을 드렸지. 여보,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내려먹는 이렇게 커피 살려고 사고 싶어 그랬더니, 그거 사고 싶으면 사는데 그거 잘 알아보고 사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서 제일 비싼 거 멋있는 거 샀지. 외계인처럼 생긴 거. 그래, 사! 이렇게 쿨하게 말하면 난 거기서 제일 좋은 거다. 아니, 다른 거는 무슨 막 펭귄 같이 막 이렇게 생긴 거야. 되게 이상하게. 그래서 왜 이렇게 똥구멍 같아, 거지 같아, 막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있는데, 너무 이거 봐봐, 완전 펭귄처럼 생겼잖아. 너무 귀여운 거야. 그래서 너무 귀엽다. 처음에는 막 저런 거 살려고 그래서 그리고 막 이런 거 특이한 거막오 뭐야, 와, 물병이 막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, 와, 디자인 미쳤네 막 이러면서, 와,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막본 거야. 그러다가 막 이거 봤는데 막 이거는 막 동그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내리고 막 오, 야, 이건 진짜 멋있다. 근데 위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온 거야. 이거 봐봐. 보통 때는 이 상태야. 이렇게 해서 내려먹고 다시 내려놓는 거. 짱 이쁘지? 저걸로 커피 내려 먹으니까 그 스틱으로 먹을 때에 마셨던 커피와는 다른 뭔가 날것의 맛이 나. 스틱으로 먹었을 때는 약간 그 안에 뭐랄까, 사 먹는 사골 국물하고 내가 직접 낸 사골 국물하고 다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먹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워. 그리고 종류를 여러 가지를 되게 편안하게 그냥 캡슐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고. 단 하나 단점. 그 닫혀 있는 거 올리고 그거 귀찮아서 그냥 올려놓고 써.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때 그냥 실용적인 거 사세요. 싸고 좋은 거. 여러분들은 집에서 커피 어떻게 드시나요? 저는 믹스 커피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, 여러분들의 커피 취향
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.